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령자와 어린이,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교통복지 수준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꼴찌, 경상북도 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10대 시도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과 보행자 사고율, 접근로 보행환경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